고민의 사자. 시작. 고민의 사자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형이부터 형부터 네, 아직 팔이 떨려. 리얼이네요. 그래. 오늘 굉장히 힘든 뭔가 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. 아, 예. 네. 즐겁네요, 아주. 자, 오늘 저희가 평소랑 복장이 많이 다르죠? 저희가 이제 왜 다를까요? 질문에 그런 줄 모르는데. 아니, 일단은 웃자고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. 제일 안 좋으신. 아, 너무 즐겁습니다. 혈세이 없네요. 아,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, 진짜. 집에 가고 싶어요. 뭐 없으세요? 대본을 그대로 따라 읽고. 아, 지금 대본이 하나도 없습니다. 아, 그쵸. 저희가 방금까지 필라테스 촬영을 좀 했었는데, 아, 너무 힘들었는데, 다들 좀 괜찮으세요? 아,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. 네, 힘들어요. 아, 근데 저희가 오늘 왜 필라테스를 했죠? 왜 했어요, 도대체? 왜 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두 분 다이어트 때문에 한다 하긴 했는데, 진짜 왜 한 거야, 근데 진짜. 아, 근데 저희가 지금 다이어트가 필요하잖아요. 아, 그래서 뭐 한 거 같은데.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는 또 필라테스가 그렇게 도움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또 필라테스 원장님을 한번 또 섭외해봤잖아요. 다행히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가? 저 소개 따로 하니까. 네, 그래서 이제 모셔봤습니다. 예, 그렇게 모셔봤죠. 공업이라는 동작인데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에요. 그래서 너무 앞쪽으로 쏠리거나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. 한번 일단 왼발에 아까처럼 힘을 풀어서 위로 한번 쭉 올라가세요. 쭉 올라가시고. 아, 이거 엄청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? 한 줄 할까요? 네? 네? 형 그냥 이렇게 쏘면 되세요? 아니, 불면 된다 이거. 맞아. 우리 런지 자세 많이 해보셨잖아요. 하셨을 때 약간만 몸을 앞으로 꿈추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마세요. 약을 잘하니까 손을 다 떼고 해야 돼요. 아. 다시 그대로 쭉. 어려운데? 그렇지. 근데 여기서 조금만 뒤로. 그렇지. 거기서 내려와. 엉덩이에 힘 주세요. 그리고 작은 범위랑 이렇게까지 안 하셨던 것 같은데. 그 다음에 무릎을 들어야 돼요.
하나, 둘, 셋. 복부랑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 힙. 오! 맞아요. 오!